홀렌다이즈 소스입니다. 홀렌다이즈는 허브 에센스를 만들고 버터를 중탕해서 소스를 100ml 이상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브 에센스부터 만들어볼게요. 자, 양파는 굵직굵직하게 다지면 돼요. 어차피 채 내릴 거기 때문에 향 빨리 빠져나오게 굵직굵직하게 다지겠습니다. 자, 바로 냄비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월계수잎 나오죠? 월계수잎도 넣어주시고, 통후추를 그냥 넣으셔도 되지만 한번 으깨어 넣어주시면 훨씬 향이 빨리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칼면으로 한번 대강 으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험 볼 때 파슬리가 나와요. 근데 파슬리는 안 쓰고 줄기 부분만 이렇게 뜯어서 물 속에 넣어서 허브 에센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초는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허브 에센스는 필요한 게 두세 큰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물 반컵 정도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터는 중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내면은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게 잘라서 중탕해 볼게요. 허브 에센스 많이 졸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유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면보에 걸러주셔야 돼요. 그냥 채로만 고르면 통후추라든지 지저분한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보에 깨끗하게 준비하고 허브 에센스는 식혀두셔야 됩니다. 이제 버터 중탕입니다. 중탕할 때는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은 한 반 정도 차도록 해주시고요. 뚜껑을 닫으면 수증기가 버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이렇게 그릇을 넣어보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릇이 돌아다닌다면 물이 조금 많은 거니까 물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 이렇게 그릇이 딱 바닥에 붙어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끓었을 때 넘쳐서 버터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중탕을 합니다. 자, 버터를 중탕했습니다. 자, 버터가 다 녹으면요, 위에 이렇게 뜨는 거품들을 다 제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보면 정제버터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터에서 80%는 지방인데요, 이 부분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뜨는 하얀 거품은 제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보면 가라앉은 게 있습니다. 가라앉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위에 있는 투명한 버터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걸러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달걀은 노른자만 사용을 합니다. 흰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을 분리하실 때요, 그릇이나 아니면은 거품기에 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알끈이 있으면 또 알끈을 좀 골라내주세요. 자,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오른손에 거품기를 두시고, 그 다음에 버터는 왼쪽에 두신 다음에 가까이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넣는 순서는요, 허브 에센스를 먼저 넣고 버터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터를 다 넣은 후에 허브 에센스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가 잘 되거든요. 이 온도가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거품기, 달걀, 그릇까지도요. 그 다음에 버터 허브 에센스까지도 동일한 온도를 맞춰주시고, 혹시나 분리될 것 같으면 온수를 준비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달걀만 섞었습니다. 버터가 너무 뜨거우면 달걀이 있겠죠.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로 해주셔야 돼요. 넣을 때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조금 조금씩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분리가 안 된다면 한 반 큰술,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혹시 분리가 된다면 따뜻한 물에 가서 중탕하면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섞어주시고 빠르게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홀렌타이즈 소스를 할 때에는 중간에 이 작업을 하다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걸 완성해 놓고 하시든가 미리 해 놓고 중탕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홀렌타이즈 할 때는 홀렌타이즈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분리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빠르게 넣고 있어요. 그 다음 오른손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 그릇이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이렇게 젖은 행주라든지 미끄럼 방지 패드라든지 깔아두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으시면서요 계속 눈은 버터를 보고 계셔야 돼요. 노른자와 버터를. 기름막이 가장자리에 생기나 안 생기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100ml 이상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된 버터를 거의 다 쓰셔야 돼요. 버리지 마시고 주인공의 버터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너무 버터가 뜨거운 경우에는 홀렌타이즈 소스가 좀 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줬다가 가만히 놔두시면 굳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섞어주셔야 돼요. 홀렌타이즈 소스는 에그 베네딕트라는 요리에 이렇게 뿌려먹는 소스인데 조금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마요네즈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농도 확인하면서 만들어주세요. 분리가 안 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큰술 두 큰술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조금씩 부어가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많이 넣었다면 젓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혹시나 분리가 됐어요. 저는 아직 분리가 안 됐거든요. 농도도 아직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끓여두세요. 끓이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은 온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탕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덩어리 찐 게 조금 풀려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농도가 너무 묽게 나오니까 계속 중탕하면서 홀렌타이즈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들어진 정제버터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허브 에센스를 넣을 거예요. 허브 에센스와 레몬즙을 넣을 때는요. 또 지금 기름에 물을 붓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눠가면서 농도도 맞춰주고 향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식초가 들어간 허브 에센스나 레몬즙이 들어가면 색깔이 하얗게 나옵니다. 자, 레몬은 미리 즙을 짜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체에 받쳐서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소금간, 그 다음에 흰 후추입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홀렌타이즈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중탕을 좀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중탕해 놓으시고요. 다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농도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홀렌타이즈가 마지막 작업이었다. 그럼 바로 완성 접시에 담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홀렌타이즈는 담아보겠습니다. 홀렌타이즈는 분리된 게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요구사항대로 꼭 100ml 제출하셔야 됩니다. 농도가 아주 묽지도 않고요. 이렇게 걸쭉하게 떨어져요. 굳지도 않고 있죠? 자, 홀렌타이즈는 농도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홀렌타이즈 완성되었습니다.